This girl, she's so beautiful. Soft lips of an angel. Oh, damn. She really melts my heart. This girl, she's so beautiful. Soft lips of an angel.주디입니다. 요즘 머리를 좀 자주 묶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앞머리를 다시 기르고 있는데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삐죽삐죽 좀 지저분하게 자라나가지고 야금야금 잘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비건 쿨월드 컨텐츠 벌써 3탄인데요. 제가 1, 2탄에서는 좀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웜톤 계열의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좀 서늘하고 쿨쿨한 느낌이 드는 1, 2탄과는 아예 반대되는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해볼까 해요. 이번 가을에 새롭게 출시된 이제 비건 크루얼티 색조 신상 라인들이 뭔가 오늘 같은 메이크업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쿨쿨한 느낌으로 색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신상들 위주로 함께 소개를 하면서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토너 제품부터 아워비건 어성초 시카 토너 제품입니다. 전에 아워비건의 세럼을 비건 겟레디윗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아워비건 브랜드는 마녀 공장의 신규 비건 클린 뷰티 브랜드로 피부의 밸런스를 도와주는 100% 비건 스킨케어 라인이 정말 가득한 곳이에요. 먼저 손바닥에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이 토너의 제형 자체는 굉장히 묽고 가벼운 편인데요. 피부에 좀 촘촘히 흡수시키고 나면 산뜻한 진정감이랑 그리고 촉촉한 보습감이 함께 느껴지거든요. 토너 사용할 때 3번 정도 이렇게 덜어서 발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흡수도 진짜 빠른 편이고 그리고 끈적이지가 않아서 공병에 덜어서 스킨케어 중간중간이나 메이크업 할 때 좀 건조하다 싶을 때 뿌려주면서 활용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비건 크루얼티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굉장히 다양한 비건 협회 인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 이브 비건의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아워비건 브랜드는 진짜 제품마다 이 인증을 획득을 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비건 제품을 위해서 브랜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산뜻하면서도 확실히 좀 가벼운 보습감이 이어지는 제품이어서 덧발라도 끈적이거나 번들거리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워비건 브랜드의 가치가 에코프렌들리라고 하는데 뭔가 그 가치를 포장재에도 좀 섬세히 녹여낸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고 감동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분리 배출이 쉽도록 절취가 가능한 점선이 있거든요. 제품뿐만 아니라 패키징도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을 꼼꼼하게 살린 그런 제품이어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제품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데요. 더샘 더마플랜 센서티브 수딩 트리트먼트. 이 제품 역시도 프랑스 이브 비건 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꾸준템 중 하나예요. 발음이 어렵네. 꾸준템 중 하나예요. 제가 더샘의 더마 라인 중에서는 저는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요즘 또 날씨가 건조해져서 그런지 세안을 하고 나오면 이마랑 볼이 좀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다시 챙겨 바르기 시작했어요. 피부 컨디션을 좀 부담없이 케어하고 싶을 때
데일리로 챙겨 바르기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형도 크게 번들거리거나 리치하지 않고 딱 이런 마일드한 텍스처가 보여주는 그런 깔끔한 보습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얼굴 전체에 발라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이번 추석에는 어떤 걸 해먹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했는데, 명절은 명절마다 그 명절 분위기를 위한 음식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엄마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아 뭐 시켜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이러는데, 집에서 뭔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막 명절 음식하고 뭐 저희는 송편도 만들고 만두도 만들고 전도 해먹고 뭐 LA갈비나 아니면은 갈비찜 같은 거 막 해먹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만드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먹방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 올해만 한 다섯 통은 넘게 비운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사용할 때마다 용량이 좀 부족해서 좀 큰 대용량 버전이 하나 더 출시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할머니가 돼서도 듣고 싶은 노래예요. 마지막 단계는 아워비건 어성초 시카크림입니다. 개인적으로 패키징이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더욱 눈길이 가는 제품인데요. 이 크림은 청정지리산에서 144시간 발효시킨 어성초 추출물에 시카까지 듬뿍 담겨있는 크림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토너랑 마찬가지로 빠른 진정과 탄탄한 피부 컨디션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제형이 살짝 꾸덕해 보여서 약간 리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매끄럽게 싹 발리면서 빠르게 흡수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마무리감은 좀 피부 위가 부드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산뜻하더라고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케어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조금씩 덜어서 아워비건 라인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진정 제품이지만 끈적임이 없어서 사용감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 이 시카 라인이랑 어성초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순하고 건강한,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크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빼발라주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쫀쫀하게 흡수가 되어서 굉장히 산뜻한 편이고, 그리고 이 제품들 자체가 워낙 가격이나 용량도 너무 착한데 세일도 또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이 제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꿀득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크림이랑 토너 모두 정말 제품뿐만 아니라 패키징까지도 환경을 생각한 그런 비건 제품으로,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훌륭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비건, 크루얼티 브랜드 중에서도 아마 큰 관심과 주목을 가져야 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선크림은 달바 제품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제가 이 제품을 데일리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 써가서 홈페이지에서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고 찾아봤었는데, 이탈리아의 비건 V라벨 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건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데일리로 달바 제품을 정말 잘 썼는데 비건 인증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워낙 또 유명해서 사용감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정말 백탁 없고 촉촉하고 번들거리지 않는 그런 좀 수분 베이스를 바른 듯한 그런 선크림 찾으셨다면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추천드려요. 그냥 바르면 아니 이게 선크림이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촉촉하고 가볍고요. 이렇게 펴바르다 보면은 좀 수분감 있는 기초 케어 마무리 했을 때 좀 피부에서 확 우러나오는 그런 광이 딱 표현이 되는데, 이 느낌이 번들거리거나 무겁지 않고
좀 매트하고 보송한 파운데이션과 그 베이스 궁합이 정말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좀 쫀득하게 착 달라붙으면서 밀착이 좀 잘 되는 느낌? 아무튼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케어 제품을 만나보았는데 뭔가 평생 쓰고 싶은 인생 선크림 탑3 안에 드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쉬어 실크 파운데이션 FN35 사용해줄게요. 이거 지난 비건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한 파운데이션인데 그 이후로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일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이 제품이 약간 묽은 제형이거든요? 그런데 밀착력이 제형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탁 쫀득하게 달라붙는 타입이어서 개인적으로 퍼프보다는 좀 브러쉬로 빠르게 펴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딱 한 번 정도 펌핑하면 얼굴에 다 바르기는 조금 많은 양이 나오지만 이렇게 목이랑 톤 맞춰주면서 목도 같이 바를 때는 딱 적당한 양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런 좀 촘촘한 모공 브러쉬로 같이 발라줄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백화점에 진짜 막 뭔가 고가의 파운데이션 제품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파운데이션이 보여주는 피부 표현 이상의 고급진 진짜 텍스처를 표현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진짜 매트랑 윤광의 딱 뭔가 중간 느낌? 저는 사실 파운데이션이 뭐 쿠션보다는 조금 무겁게 느껴져서 평소에 베이스를 바를 때는 쿠션을 선호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그런 답답함이 없어서 산뜻하게 베이스를 마무리해주기 너무 좋아요. 뭔가 묽은 텍스처가 딱 보여줄 수 있는 장점 피부 윤광 같은 이런 장점을 같이 지닌 파운데이션이어서 너무 막 번들거리게 막 기름지게 보이지 않고 이 표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돼서 피부톤도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보정이 되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파운데이션을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딱 이 정도 피부 표현이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랑 모공이 조금 도드라지는 부위에 이렇게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아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고 싶어서 며칠 동안 좀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 녹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시간 되면 운동 갔다 와서 편집하고 일하고 편집 안 하는 날엔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룩북이나 뭐 그 다음 겟레디 윗미 튜토리얼 이런 거 구상해보고 제품 한번 테스트해보고 이런 일상이 전부여서 뭔가 색다른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사실 비건 제품은 아닌데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우더 팩트거든요. 좀 불필요한 유분을 잡아주는 데는 좋아서 예전에 이렇게 밑바닥 구멍까지 다 내면서 한번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윤곽만 살짝 잡아줄게요. 이건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예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제가 한 달에 한 외출을 세네 번 정도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색다른 활동도 보고 뭔가 나름 유튜브 4, 5년 차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브이로그가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콘텐츠 같아요. 저 뭔가 기대가 되지 않으면 아예 좀 시작도 안 하는 편인데 제 하루하루들의 뭔가 그런 특별한 일상이나 색다른 활동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전에 막둥이랑 살 때는 좀 막둥이랑 같이 뭐 요리도 해먹고 뭐 어디 잠깐 공원 산책도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일상조차도 아예 없다 보니까 좀 제 브이로그 자체에 제가 기대가 되지 않아서 시작 자체가 좀 어려운 느낌? 네, 언젠간
근데 언젠간 보여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비건 컨텐츠. 브로우는 진짜 이걸로 계속 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그 베네필리 프리사이슬리 제품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발색력이 아쉽긴 한데 또 비건 브로우 중에서는 진짜 이만한 가성비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예전 브이로그를 뭔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뭐 동호회나 모임 같은 것도 딱히 없고 대학교 때 과동아리 그때 한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사람과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타입이라 감정 소모도 많이 되는 타입이고 해서 그런 과정 자체가 흥미롭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자주 들어서 좀 새로운 인연 자체를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블로그 활동 포함해서 프리랜서로는 한 6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딱히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고 작업하는 방식이 불편하거나 뭐 외롭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타인과의 교류나 소통이 없다 보니까 좀 감정 자체가 많이 고립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조금 외롭고 뭔가 팀이나 크루가 있는 유튜버분들을 보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예전엔 독립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가족들이랑 같이 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좀 합가하고 싶은 마음 한 40% 정도? 40% 정도? 그리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 60% 정도? 가끔 외로울 때는 그래도 좀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게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해요. 오늘 눈썹 마스카라는 귀찮아서 생략을 할 예정인데 뭔가 오랜만에 눈썹이 약간 진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되네. 사용할 팔레트는 이 제품인데요. 언리지아 제품입니다. 글리터피디아 아이 팔레트 4호 올 오브 라벤더 포그 컬러인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팔레트인데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기초 케어뿐만 아니라 좀 색조 역시도 다양한 비건, 크루얼티 프리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웜톤 계열 위주의 색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서늘하고 쿨쿨한 느낌이 드는 쿨톤 색조는 비건, 크루얼티 라인 중에서는 굉장히 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받자마자 메이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언리시아 브랜드는 국제보호단체인 PTA 공식협회 인증을 받은 그런 브랜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사실 저는 이 언리시아 브랜드를 이 제품의 글리터를 통해서 알게 됐었어요. 근데 제품력이 정말 너무 좋고 글리터 입자도 정말 반짝거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일리로 정말 잘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글리터조차 자연에 좀 생분해가 되어서 환경에 해가 끼치지 않는 글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글리터도 자연에 좀 생분해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근데 좀 감동도 받고 인상 깊었던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예요. 컬러 먼저 눈두덩이 베이스로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엄청 둥글둥글하게 생긴 고양이 흰 고양이였거든요. 이렇게 입매가 굉장히 퉁퉁하고 둥근 얼굴형의 고양이였는데 그 흰 고양이가 제품에 안겨있는 꿈을 꿨어요. 그 애기 감싸듯이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고 그 고양이가 두 팔을 제 목에 이렇게 걸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꿈인데도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품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뭔가 심장 뛰는 것도 막 느껴지고 막 하면서 진짜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막 그 제 목에 이렇게 걸친 그 퉁퉁한 팔로 제 옆구리를 이렇게 팔을 내려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려워 하고 제가 막 고양이 옆구리를 이렇게 막 긁어줬거든요. 근데 막 그랬더니 막 고양이들 기분 좋을 때 내는 그런 막 골골골골 소리 있잖아요. 막 그런 골골송을 막 부르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막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둥둥둥 막 이렇게 안으면서 엄청 예뻐해주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원래 꿈이 자고 일어나서는 약간 희미하게 기억에 남잖아요. 아, 막 그런 꿈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약간 이러는데 진짜 그 장면이랑 그 막 상황 하나하나까지 다 묘사가 될 정도로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막 그 촉감도 기억이 나요. 막 정말 뽀송뽀송하고 엄청 부드럽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친구한테 말했더니 뭔가 야, 너한테 뮤엔이 찾아올려나 보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눈두덩이에 바르고 남은 양은 이렇게 언더음영 같이 이어줬어요. 요즘 이렇게 음영 빡 넣으면서 하는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이 컬러로 애교살에 이렇게 살짝만 느낌을 더해줄게요. 좀 굉장히 페일한 느낌이 드는 연보라 컬러인데요. 이런 컬러가 눈밑 아래 들어가면 좀 몽환적이고 오묘한 느낌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뜬금없이 그런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반려묘를 입양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타이밍이 너무 신기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나한테 묘연이 찾아오려고 하는 건가 하는 기대와 설레임 반, 두근거림 반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 요 컬러로 이렇게 눈매 끝에 라인이랑 삼각존을 가볍게 채워줄게요. 예전에 후원은 몇 번 했었는데 좀 제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두근거림 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두근거림 반, 설레임 반, 두려움 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보호소나 뭐 구조된 유기묘 버려진 아이들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픈 애기들이 많아서 보면서 좀 뭔가 기분이 너무 착잡해요. 진짜 좀 인간처럼 세상에서 진짜 가장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기체도 없는 것 같고 인간처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걸 필요로 하는 그런 유기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못했다는 말은 변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뒤쪽에 음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맨 처음 베이스 넣을 때 사용한 컬러 조금 더 추가해줬어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제가 사실 이런 섀도우 컬러를 처음 사용해보아서 눈두덩이에 가볍게 진짜 조금만 얹어보려고요.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에 아주 조금만. 사실 제가 대학교 때 반려묘 입양을 문의를 두 번 정도 해봤었거든요. 아이라인 그리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아떼 슬림핏 비건 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때 문의를 해봤는데 한 아이는 좀 구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천식 기운이 있는 진짜 젖먹이 아가였고 3살 정도 된 그런 성묘였어요. 근데 두 번 다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한 곳은 이 아기가 너무 아기고 아픈 아가여서 좀 초보 집사가 케어하기는 많이 힘들 것 같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서 거절을 하셨고 그 다른 곳은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성인이긴 하지만
많이 어리고 추후에 본가랑 뭐 합가 문제나 거처 문제로 좀 파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만례를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고정적이고 좀 안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입양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아, 지금 뭔가 내 환경에서는 조금 아이를 들이는 게 욕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독립을 하고 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했었는데, 가족들이랑도 의논을 해봤는데 다제 의사를 좀 존중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는 독립을 해서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제 결정을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거든요. 따로 뭐 알러지 같은 거 있는 것도 없고. 고민과 생각이 정말 많아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눈꼬리는 조금 볼드하게 빼주고, 무펜으로 점막을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얇게 채워줬어요. 마스카라는 이 제품.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마스카라 1호 블랙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반려동물을 대하고 생각하는데 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소유욕이고 물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좀 여러 동물보호센터나 구조자분들이나 인도해주시는 봉사자분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바뀐 것도 있긴 했지만, 어릴 때는 뭐랄까 좀 동네에 펫샵도 좀 흔히 여기저기 좀 많이 보였고, 그리고 돈을 주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오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장면과 그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나중에 좀 커서야 깨달았거든요. 특히 품종묘나 품종견은 인간의 욕심이랑 이기심에 따라서 강제로 좀 교배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유전병도 많고 질환도 많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키우고 싶다는 이 생각이 과연 나의 단순한 소유욕인지 아니면 무력인지, 단지 내가 외롭기 때문에 드는 한시적인 생각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내가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결정이 조금 이제 동물들의 자유라든지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생명에 대한 그런 고민과 그리고 시간들이 결코 좀 헛되진 않았구나 하면서, 뭔가 신중했던 그 고민이 그동안 좀 깨우친 것이나 아랑간 것도 많고 좀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된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꿈도 그렇고 뭔가 타이밍이랑 인연 같은 게 정말 운명처럼 어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랑 되게 우연히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닿은 대학교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애완동물 샵에서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제 주변 근황과 일상들이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늘 블랙 마스카라로 위아래 좀 볼드하게 맞춰줬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킨푸드 제품인데 굉장히 풍성하고 섬세하게 딱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마스카라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언더 속눈썹 엄청 섬세하게 잘 표현됩니다. 사실 저는 아이 메이크업 할때좀 음영도 겹겹이 쌓이고 글리터나 쉬머 텍스처나 이런 게좀 많이 조합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간단하게 끝낸 듯한 느낌이 들어서 펄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려고요. 요 투명한 제가 목 감기 걸려가지고 투명한 글리터를
몇 개만 조금씩 사용해볼게요. 마스카라 사이사이에 조금씩만. 아무튼 요즘 이렇게 보려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제가 막 뭔가 섣불리 좀 빠른 그런 뭔가 꿈과 뭔가 요즘 최근 근황과 이런저런 타이밍으로 인해서 좀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냥 평생은 아니지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서로의 일생의 기억에서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인연을 만나고 싶기는 해요. 아무튼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음은 이 립 제품 사용해 줄 건데요. 디어달리아 제품입니다. 페탈 터치 플럼핑 립 벨루어 모브 선셋이라는 컬러고요. 디어달리아 브랜드는 너무 유명해서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동물성 원료나 동물 실험을 일체하지 않는 그런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상 라인을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 이 립 컬러로 사용을 해보려고요. 먼저 컬러를 보여드리면 살짝 쿨쿨한 그런 플럼 베이스에 베이지 톤이 살짝 가미된 느낌이거든요. 바르고 바로 물티슈로 닦아내봤는데 이렇게 착색도 조금 되는 편이라서 지속력도 은근히 좋은 편이고요. 이 제품이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렇게 질감 자체는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런 벨벳 텍스처거든요. 굉장히 좀 크리미한 느낌이 든다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텍스처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버립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안에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바를 때 살짝 화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벨벳 질감의 좀 크리미한 텍스처가 좀 입술에 주름이 많거나 각질이 많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면서 밀착력이 아쉬운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벨벳 텍스처임에도 불구하고 좀 립핏을 입체감 있게 탁 도와주는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벨벳 틴트들이 보여주는 단점을 확실히 보완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술 밑 라인에도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좀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제형감에 비해서 마무리감은 굉장히 보송하게 딱 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플럼핑 효과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발랐을 때 화한 느낌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풀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자연광이 딱 예쁘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딱 기분 좋아. 오늘 제가 블러셔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두 개 다 같이 발라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 입술 안쪽에 살짝 채도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안쪽에 살짝만 더 덧발라볼게요. 요렇게. 사실 이 머뮤즈 브랜드도 너무 유명해서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듀벨벳 제품은 프랑스 이브미건 협회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뭔가 훨씬 더 오묘한 느낌? 저는 이런 플럼핑크 컬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평생 좀 비건 틴트 중에서 딱 하나만 바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뮤즈 듀벨벳 무조건 이 컬러 아니면 생장미 컬러 둘 중 하나로 결정할 거예요. 아까 바른 디어달리아 립이 살짝 베이지가 섞인 그런 뮤트 톤이어서 약간 채도를 더해주는 게 제 메이크업 취향이라 이걸 덧발라줬고
이 듀벨벳 텍스처도 뭔가 바를 땐 굉장히 촉촉하고 윤기 있게 딱 뭔가 물광 틴트처럼 딱 발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입술에 전체적으로 싹 스며들면서 좀 보송하게 변해요. 그래서 아까 바른 디어달리아 립이랑 뭔가 제형이 둥둥 겉돌거나 들뜨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블러셔로 발라주지 예쁠 것 같아. 살짝만 이렇게 더해서 발라볼게요. 파운데이션 위에서는 약간 발색력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베이스가 막 훌훌 벗겨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를 더 발라줘야겠죠? 이건 디어달리아 페탈 매트 블러쉬 제품. 네트로 로즈 컬러. 굉장히 좀 진한 장밋빛의 고운 색감인데요. 살짝 더 쿨쿨했으면 더 좋았을 것 싶기도 하지만, 컬러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죠? 그리고 입자가 진짜 너무너무 고와요. 뭔가 흔한 그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장미를 말린 듯한 색감이 아니라 뭔가 노을 감성이 약간 더해지면서 조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색감인데, 근데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볼에 올릴 때는 소량만 사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되는 편이어서 이 컬러는 살짝 이렇게 안쪽에 발라서 뒤쪽으로 이어줄게요. 오늘 베이스가 좀 광이 착착착 도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살짝 얼룩진 느낌으로 발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빈 곳만 살짝씩 채워주고. 블러셔는 블러셔, 컬러 자체로도 기분이 좋으니까. 약간 좀 장난스럽게 덕지덕지 바른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 이런 느낌? 근데 컬러 자체는 진짜 너무 예쁘다. 입술 위에도 뭔가 경계 흐려주면서 발라도 예쁘고. 이쪽에 저는 여기 윗입술 라인을 좀 뭉개면서 파우더리하게 처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블러셔 뭔가 재밌게 발린 것 같아. 그다음 쉐딩은 이 제품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2고 3호 쿨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요. 메이크업 되게 간단하게 끝나니까 느낌이 되게 신선하네. 그리고 살짝 감싸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풀어주고. 오늘 뭔가 카페 가서 책이라도 되게 읽고 싶은 날씨예요. 근데 막 아침에도 막 확진자 수랑 어마어마하게 안내가 와가지고 나가는 건좀 무리일 것 여기 안쪽에 살짝. 앞머리가 신경쓰여. 오, 마지막으로 섞어서 라인을 쭉쭉쭉 이어주면. 사실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랑 오늘 이 영상에 입은 옷 있잖아요. 다 가을 룩북에 보여줘야지 하면서 아끼던 아이템이었는데, 야금야금 좀
빨리 입어보고 싶어서 메이크업 영상에도 미리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한 렌즈나 의상 정보는 항상 더보기란에 올려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좀 색다른 느낌으로 비건 쿨얼지 메이크업, 산탄 쿨톤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비건 그리고 쿨얼지 프리 브랜드와 제품에 많은 관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장한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윤리적인 소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제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